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차 안에 있고요. 지금 제가 응급실에서 같이 일했을 때 만났던 그 간호사분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분은 한국에서도 간호사로 일을 하셨고 미국에 오셔서 중환자실에서도 경력이 많이 있어요. 10년 넘게 있는데 이제 중환자실 말고 다른 플로어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분은 응급실로 이직을 하셔서 저랑 이렇게 같이 잠깐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응급실하고 중환자실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고요. 그럼 저는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같이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친해진 간호사분 집에 와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간호사를 한국에서부터 했어요. 2000년서부터 한국에서 2004까지 ICU에서 있었고, 미국에 2004에 넘어와서 뭐 엔클렉스랑, 저 엔클렉스도 없이 와서 엔클렉스랑 뭐 그린카드 할 때 영어 시험 IELTS랑 해서 처음에는 이제 ICU로 가고 싶었는데 ICU 스테이트 익스피리언스가 없다고 이제 말도 그때는 힘들었고요. 그때 그래서 저를 메드설지에 넣었어요. 그래서 메드설지에서 1년 하다가 그 다음 스텝다운에서 1년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쭉 ICU에서 이제 일하게 됐고, ICU는 너무 싫어서 이제 한번 이하를 해보고 싶어서. 네. 중환자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6에서 17 이어 같은데? 17년 네. 쭉 ICU에서. 네. 저는 한국 ICU에서 일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땐 진짜 많이 타고 태웅? 네, 전 진짜 거의 first year이랑 second year는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닛 안에서. 거긴 또 한국 ICU는 또 클로즈 ICU라 보호자들 면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태울 수가 있잖아요, 필드에서. 엄청 타고 엄청 레포트 많이 쓰고 그랬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태워요? 뭐 처음엔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 끝은 항상 인신공격이죠.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 배운 게 없냐, 뭐 인신공격.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그때는 2000이니까 지금서부터 20년 전이니까 뭐 진짜 나쁜 기억도 있는데, 저 위기수는 자살도 한 적도 있어요. 자살하는 위기수도 한 명 있었어요. 요새 되게 이슈잖아요. 네, 그거. 하도 많이 타기도 하고, 회식은 꼭 가야 되고, 회식 가면 술 억지로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옛날엔. 그럼 일하는 데 있어서 중환자실로 봤을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게 다른지? 엄청 다르죠. 한국은 웨이쇼가 없잖아요. 지금은 있나? 근데 미국은 한 간호사당 두 명밖에 안 주는데, 한국 제가 이럴 때는 저희 메디컬 ICU에서는 3명도 봤던 것 같고, 제가 칼디오 쪽 ICU로 가면 5명, 6명도 봤던 것 같아요. 칼디오 ICU는 보통 이제 MI나 뭐 스텝 이런 환자들은 다 워키토킹 가능하니까 그런 환자들은 한 5명까지 봤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많이 경력을 쌓으시다가 응급실로 오셨잖아요. 그럼 네. 지금 일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일은 정말 ER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ICU에 비하면 그냥 턴오버가 빠를 뿐이지 뭐 시비어리티도 훨씬 떨어지고 약도 뭐 드립 같은 거는 거의 뭐 여기 ER은 없는 것 같고, 달아봤자 뭐 그냥 뭐 칼디젬 이런 드립, 아니면 뭐 니칼디핀 뭐 혈압 조절하는 거나 뭐 심박동 조절하는 거 말고는 딴 건 드립 다른 적 없는 것 같고, ER에서 많이 홀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환자들은 바로 ICU로 올리니까.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간 이유가 너무 일 처리만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일은 진짜 빨리. 네, 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IV 같은 것도 많이 잡아서 좋긴 하지만 이제 일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배우는 것보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저도 중환자실로 간 거거든요. 그렇지. 이제 ER은 약간 수박 겉핥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퇴원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환자를 볼 때 진짜 포커스 케어가 중점이라, 뭐 환자의 아무리 베이스라인이 뭐가 많아도 그냥 배가 아파서 온 거면 배 아픈 것만 치료하고 보내니까. 맞아요. 그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ER과 ICU는.
뭐 약간 ER은 깊이 파고들질 않으니까 솔직히 신규 간호사가 ER을 시작하기엔 기승전결을 다 알 수 없죠. 맞아요. 네, 기만 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의 뭐 이렇게 약간 기존 질병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물론 환자가 안 좋아진다 하면 뭐 파고들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테이크케어가 가능한 곳이고 저 옛날에 한국에서 ICU에서 일할 때는 정말 많이 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무슨 테스트가 나면 이제 선배들이 인계발때 꼭 물어보죠. 그거 왜 테스트 왜 오더 했는데? 그거 왜 하는데? 왜 그래서 결과가 뭐 나왔는데? 이제 대답 못하면 타는 거죠. 하지만 이 ER은 테스트가 왜 났는지 몰라도 그냥 보내면 땡이고 그거다 테스트를 낸 걸 나중에 깨닫더라도 아 하고 그냥 의사들이 주로 이제 다 결단을 하니까 ER에서 널스가 하는 일은 뭐 결과 테스트를 원하고 오사랑 오더랑 캐리하고 약간 그런 정도? 네. 신규 간호사가 ER이나 그냥 보통 플로어를 병동 중에 고민을 한다면 어느 곳을 추천하시는지? 저는 신규라면 ICU를 적어도 2년은 해야 아 먼저 ICU를 네, 먼저 ICU를 해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신규들은 또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오리엔테이션 끝난 후에도 백업을 잘 해줘요. 차지가 백업을 해준다든가 같은 시니어를 옆에다 붙인다든가 전 하긴 신규 때부터 ICU에서 시작했지만 ICU에서 2-3년만 잘 하고 나면 진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도 미국들 좋아하는 그 트래블링 너싱을 가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신규 간호사가 처음에 ICU 힘들죠. 근데 신규니까 프레시하고 또 그게 손에 또 처음에 익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2년 후에는 어디를 가든 나중에 이게 이지죠. 근데 나중에 익스피리언스로서 이제 들어가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못 맞추게 되면 말도 돌고 쟤는 왜 저러나 뒤에서 미국들도 다 말하거든요 뒤에서 인계할 때 그러니까 그런 말도 돌기 쉽고 나 옛날에 VA 있을 때는 진짜 ICU에서 2년 있던 애인데 걔는 반법만 일하던 애였어요. 근데 걔는 다 셋업된 환자들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2년 동안 ICU에서 일하면서 A라인 셋업을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2년 동안 ICU에서 A라인을 셋업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걔는 또 OG튜브를 또 못 꼽더라고요. 그래서 왜 OG를 못 꼽냐 했더니 자기는 NG만 꼽아봤대. 아니 인티페이션 환자는 OG가 더 쉬운데 왜? 그러니까 막 이게 익스피리언스가 천차만별이고 미국 애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일 때 체계적으로 배워놓으면 나중에 메드서지를 가든 ER을 가든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남은 널싱 커리어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 걱정이 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병원에서 쓰는 말들은 진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죠. 진짜 처음에 한 3개월 좀 죽었다 하고 하면 되고 말 때문에 ICU가 힘들 것 같다. 요즘 또 선임 간호사님들은 말씀도 잘 하시던데 영어 말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일이 문제가 되면 됐지. 그냥 보통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ELTS 붙고 뭐 이 정도면 보통은 다 하니까. 네. 말 때문에 힘들지만 가끔 괜찮아요. 이제는 뭐 능그렁이 다 됐다. 옛날에는 내가 못 알아들면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나도 못 알아들 수 있고 미국 애들도 못 알아들 수 있고 못 알아보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맞아요. 나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닐 때도 많고. 네. 근데 제가 지금 ICU에서 ER로 옮긴 이유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전 좀 ER도 솔직히 원하지 않았는데 저 이제 이사하고 이제 급하게 연락 온 데가 ER이어서 급하게 시작하느라 ER이었는데 전 이제 좀 쉬운 걸 찾고 싶어서 ER보다는 아웃페이션 뭐 ambulatory surgery 뭐 이런 데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ICU 익스피리언스밖에 없다 보니까 또 아웃페이션에서는 또 잘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ER에서 저한테 기회를 줘서 ER하게 됐고 요 ER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발판 삼아 이제 저는 이제 아웃페이션이나 클리닉 쪽으로 가보려고 좀 더 이지한 데로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경력도 많으시니까 이제 더 쉬운 아웃페이션으로 가시는 거. 네. ICU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아 그럼 ICU에서 일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CRNA 할까 NP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ICU에서 CRNA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CU에서 CRNA가 훨씬 낫죠. CRNA가 돈도 다르고 잡도 훨씬 이지하고
배우는 게 힘들지 잡은 훨씬 더 샤란 애가 있지 않을까요? MP들도 요새 잡 구하기 힘들다고. 네, 그리고 페이도 샤란 애만큼 막 많지 않고 그리고 똑같이 이하라 보니까 이하라 MP들이 많거든요. 보니까 쟤네도 피나 피만 안 뽑고 뭐 이러지 거의 우리랑 하는 게 비슷한 것 같고 한 말 상대 다 해줘야 되고 오더 뭐 다 내린다고 하지만 좀 안 좋은 데도 있으면 또 이제 의사들한테 다시 리콜 또 하고 또 컨펌 받고 뭐 이러던데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간호사 보통 RN도 MP만큼 벌 수 있다고 왜 그쵸? MP 되냐고 막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솔직히 3일만 일하잖아요. MP들은 5일씩 일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5일 일하면 아마 그 월급 나올걸요? 약간 경력이 있으면 네, 나올 거예요. 요새 코로나 환자 많이 와요? 요새는 좀 줄어들었죠? 예, 땡스기빙이 끝나고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죠. 땡스기빙 때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제 또 그때는 이제 할리데이니까 안 오다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정말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그리고 이게 진짜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다 플루라이크 심텀이니까 뭘로 오든 어쨌든 코로나의 PY가 되니까 그 의심 환자가 되니까 ER은 또 그 결과를 보내도 라피드를 보내도 3, 4시간이 걸리니까 참 이하로 지금 시즌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긴 해요. 널스든 누구든 누구한테든 이하는 약간 스크린을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는 좀 노출돼 있죠. 근데 ICU는 코비드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결과를 알고 올라가니까 걔는 약간 프랩이 되니까 그리고 방도 다 네가티브 프레셔 룸이 다 됐을 거고 분명히 ICU는 그러니까 오히려 ER보다는 좀 낫죠. 중환자실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CO2랑 막 pH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럼요. 네. 다 알아야죠. 그런 것들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ER에서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볼 필요 없지. 네. 그리고 EKG도 다 이제는 마스터 하셨겠어요. 이케이지도 다 딱 보면 아시겠다. 15년 좀 블락이 좀 약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